교양이 있는 사람이 없지. 사전적인 의미조차도 사람들은 이제 그 기준이 하나도 없잖아. K-culture 그러는데 뭐가 있어? 교양 있는 한국 사람들이 K-culture를 만드는 거거든? 교양이라는 말이 바로 영어로 말하자면은 그게 컬처일 거야. 어떻게 말하기는 좀 모한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식,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대하고 이러고 사는가를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 정치 이렇게 들여다봤다가 국회의원이라고 국민의 대표로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말하는 투하며 교양이 없더라고. 그 태도를 보고는 자기 말만 쏟아놓고 따다다다 하면서 막 이러는데 왜 고등교육을 받았지? 요새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야. 교양 있는 사람들이 없어. 이거 선진국 시민이 교양을 안 갖추면 어떻게 해? 교양이라는 게 뭔데? 교양은 세계에 갖다 냈을 때그 나라를 재보는 잣대야. 교양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. 교양이 없는 사람은 인격이 없다 그러잖아. 인격 없는 사람이잖아. 똑같은 말이거든. 그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야. 자기가 말을 할 때는 말하는 그 앞에 사람이 있어서 자기 말이 나오는 거거든. 그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거든. 자기 인품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라도 도둑을 다루고 죄인을 다뤄도 내 인품이 도둑같이 되면 안 되잖아. 근데 멀쩡한 사람 놔두고 그 사람 더럽게 묻히려고 자기 인품까지 깎아내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야? 정치가야? 정말 더럽더라고. 어머, 저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, 있기는. 참 더러운 세계구나. 품위 있는 사람들이 없구나, 정치판에는. 진짜 보기 힘들구나. 이 말을 할때 보면 그 교양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자기를 갈고 닦아 배우고 남도 가르치고 서로 자기도 가르치고 해서 갈고 닦은 그 품성을 말하거든. 자기가 자기를 키워낸 거야. 사회의 일원으로 결국은 교육을 받아가며 자기가 자기를 키워낸 그걸 보이는 거거든. 우리나라의 그 교육 제도가 사람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못 키웠다. 그것이 보이고, 그러니까 양이라는 건 키웠다라는 소리인데 자기가 자기를 그런 교육을 받아가면서 자기가 성장하는 그 기쁨을 못 느끼고 큰 거야. 그냥 돼지 치듯이 먹여주는 대로 먹고 그냥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살만 찐 거지. 이기는 법만 배운 거잖아. 제대로 잘 배워야지. 안 배우면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이 된다 그러는데 다 배워놓고 고등교육까지 받아놓고도 왜 그걸 못 쌓았냔 말이야. 그거는 뭐냐? 주는 밥만 먹어서 그래. 자기가 자기를 그거에서 키우고 소화하고 거기에서 걸르고 나름대로 갈고 닦아서 남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끔 그렇게 컸어야 되는데 그게 교양을 갖추는 건데 요새 교육계가 난리가 난 이유가 교육 사업이잖아. 다돈 버는 사업이잖아. 그것의 결과물이구나.